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또 다른 형태, 아주 심플한 이 포인터로 강의하는 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두 개의 모니터 앞에 스크린과 옆에 프롬터. 여기에는 이제 이 슬라이드에 있는 그 내용의 슬라이드 노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큰 스크린에서 저는 그걸 읽으면 되는데, 그 동시에 이 노트가 여기에 타이틀로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서 누구나 정확한 내용만 쓰게 되면은 그 강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M스튜디오는 이제 이렇게 다음 장을 누르죠. 보통 그 강의에서 다음 장을 누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슬라이드 노트에 써진 이 슬라이드 노트가 옆에 모니터에 보이기 때문에 강의하실 때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본인 강의가 나오는 걸 녹화하면서 할수 있고, 동시에 이 슬라이드가 나오게 해서 노트 읽는 걸 이걸 보면서 읽어도 되고, 또 제가 이렇게 하면 얼굴이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슬라이드 노트를 갈수 있다,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치는 이렇게 그 옆에 한 스크린에 슬라이드 노트가 나오고 파워포인트 화면에 같이 있는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나오면서 이 포인터로 이렇게 지적을 하는 이런 스튜디오로 제공을 해서 어디든지 한 시간이면 다 설치해서 여러분 강의를 지금 제가 하듯이 자동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장치는 강의실 교탁으로 또 되어져서 교탁에 설치를 하면 그냥 강의가 이런 큰 강의실에서 선생님이 자동으로 이렇게 얼굴도 크게 뭐또 적게 세팅도 할수 있겠지만, 그런 방식에 의해서 자동 강의가 만들어지는, 그리고 이렇게 살살 변화가 돼서 마치 전문 방송인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M스튜디오는 지금 어디서든지 여러분 강의를 만들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 방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교실에서도 또 강의실에서도 이렇게 쉽게만 놓게 되면 이 포인터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그런 장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강의는 정말로 전혀 장치를 몰라도 완벽한 그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원격 수업들을 다 쉽게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화상회의, 스카이프든 줌이든 혹은 뭐 우리나라 좋은 회사들 세화나 또뭐 여러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이 쓰면 이것이 글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방송을 실시간으로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